연쇄살인범 이두섬 역할을 맡은 신인 영화배우 박씨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최영구 형사반장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. 이 소재 자체가 상당히 파격적이잖아요. 그래서 시나리오를 받고 기분이 어떠셨는지. 데뷔 때부터 연쇄살인범 이중적인 역할을 너무 하고 싶었었어요. 그 프라이멀 피어의 에드워드 노튼 역할을 맡은 쉴까 하다가 네, 쉬는 걸 포기하고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. 두 분 처음 만나셨을 때 느낌하고 영화 찍으면서 호흡 어떠셨는지. 이제 고향이 충청도라 그러더라고요. 아. 네, 굉장히 말이 없어요. 제가 좀 말이 없게 생겼는데 현장에서 네. 저는 좀 약간 까불거리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을 잘 못 걸었죠. 좀 멋있어가지고 저희들은 또 멋있는 사람들한테 약간 거리감을 둬요. 네. 비교가 되니까. 아. 저희 영화 좀 액션이 많아서 힘들었거든요. 그러니까. 형 영화 현장 원래 이래요. 원래 이렇게 힘들어요? 원래 이렇게 안 힘들거든요.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원래 좀 힘들어 뭐 이렇게 했는데. 가장 힘들었던 뭐 액션? 수영장 씬. 찬물에서 그 몇 시간 동안 그 버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촬영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포기하고 싶었던 네,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음식물을 이렇게 해코지해야 되는 장면이 있었어요. 시우 씨한테 한 번에 오케이가 나야 돼가지고 저도 이제 작정을 하고서 딱 했는데 되게 미안한 거죠. 같은 배우로서 생각보다 마음이 여려요. 마음이 약간 아팠어요. 면발로 따대기 맞는 나무 이렇게 해코지하는 장면을 찍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. 저는. 그렇죠, 그렇죠. 연기나 뭐 특별히 분장이나 이런 어떤 설정을 가해서 캐릭터를 완성하셨는지. 사실 피부도 의외로 곱고 고우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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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그리고 약간 나이에 비해서 동안입니다. 네, 네. 동안이세요. 그리고 네. 어떤 흉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장 빼놓고는 노메이크업으로 했어요. 좀 거칠어 보이고 현장에서 뛰는 형사가 다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일까 그렇게 많이 오히려 거꾸로 네. 거꾸로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